일본은 차가 작니? 그치 뭐 그건 그래. 근데 이유가 그거래잖아. 집안이 그래가지고 막 여유가 없었다고. 방송 못 봤다는 이유가. 어이? 너도 버텨, 에릭이 너도 버텨서 여기까지 온 건데. 네가 막내라서 그런가? 쫑이한테 그래, 장난감 없는 거. 그 쫑이네 동생은 더 그지 같거든, 쫑이보다. 야.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아, 도로 진짜 쫓겠다고 하더라고. 뒤에 차가 없지.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여기 더 빨리네. 어이구 어이구. 너무 이거 저기 했다. 아니 걔네 집은 좀 묘해. 걔네도 그거거든. 그거 뭐라 그러니? 차 돈 없는 집을 뭐라고 하더라? 차 뭐 그거 네. 차상위라고 그러나? 다시 탐색합니다. 그랬더만 완전히 너는 저 형제가 많아가지고 이러기는 아 길 좁아 죽겠다. 아 이거 뒤에 차가 있어가지고 하필 저 피해가지고 아니, 아니 이거 뭐 빠져나가지 못하냐 이거를 뭐냐. 붙어 그냥 아예. 와우. 이게 생각해도 이거 넓단 말이지 이게. 야 이것도 걸렸네. 아 경찰 입에서는 뭔데? 오 저 뒤에 경찰인가 저거? 짜증. 아이 그런 게 좀 묘해. 그러니까 걔 10대 때는 좀 부부싸움 아닌 부부싸움이 좀 많은가 봐. 나같으면은 글쎄 집에 잘 안들어가고 그 도서관에 처박혀서 공부하는 것 같은데.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종이는 좀 후회를 많이 해, 후회를. 그만큼 뭐가 없어 그렇긴 한데. 너도 이제 4학년인데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씨. 직진입니다. 내가 서 빨리 너 좀 빠져나오라고. 내가 그걸 1년 전에 해줬어. 성적 잘 받아서 졸업하기 전에 취업해서 너 빨리 나오라고 혼자. 그러면 니네 부모님 너하고 편할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했었다고. 근데 결과값이 그거 내가 해준 얘기는 그냥 잊은 거야 그냥. 내가 얘기를 아예 안 해줬으면 말도 안 해요. 방법을 알려줬는데 연초에 그 얘기로 1년이란 시간을 썼었는지. 이 회사요? 그건 아니고.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여기 뭐야? 이 안에 넣어야 돼? 와, 이 난이도 뭐야 여기? 어이구야? 아휴, 너무 가까이 됐구나. 야, 여기 난이도 뭔데 여기? 이런 걸 하라고? 너무 10대에 놀았어. 그래서 그래. 아휴, 어렵다. 와, 시작부터 저렇게 있는 건 처음 봤네. 아닌 것 같은데. 아이쿠 진짜. 뭐가 있었나 보구나. 재산, 부동산. 아, 왜 똑같은 거 들어오지? 밑에 거울을 봤어야 되는 건데. 그러게, 땅 있어서. 그게 있어, 몇 억 이상. 아무튼. 아, 이전은 했어? 에? 이거 웃기네. 시작부터 일자를 만들었다는 게 이게 각도를. 와, 이건 저기잖아. 안 보이는 각도까지 가야 되잖아. 아니, 만약에 전체 유로트럭 주차가 다 이랬으면 난리 났겠다.
야 뭐야 이거. 와 각도가 이게 안 딱 걸렸어. 좋은 각도였는데 진짜. 야 지금은 괜찮냐? 어이구. 아이차 진짜. 이거 어려운 거 맞지? 이 트레일러만 없었어도 이, 더 쉬웠을 텐데. 어? 어 이게 안 된다고? 뭔 상대지? 아. 아, 오늘 치맥으로 하고 지금 방송하고 있다. 갑자기 강자가 나타났어. 야, 부어치킨 맛 없는 거냐? 부어치킨이 가격 경쟁력이 너무 세져가지고 부어치킨만 먹네, 나 요즘. 다이빙이라고? 어마어마한 세일. 다이빙도 진짜. 아휴. 아 그러냐? 우리 동네 없었거든. 아, 네가 얘기해서 최근에 먹어봤지. 와 이거 미치겠네. 이거 놀면서 할 주차는 아닌 것 같다. 거울도 그지 같네. 이거 집중하니까 되네. 절대 쉬운 주차 아니야 이거. 깻잎치킨이라고? 이게 뭐냐 또 그건. 아 2,000원이 싸. BH 기준 같은 세일을 딱 들어갔는데 2,000원의 차이가 나니까. 와 가성비에서 부어치킨 이겨가고. 배달도 빨라요 오늘. 방송하고 바로 시켰는데 30분 걸렸네. 20분 걸렸네. 깻잎치킨이라고? 자, 어, 아, 또 무서워. 톡 깨졌어. 또 1%. 와, 진짜 기록이다, 기록. 이건 그냥 비공식으로 해야겠다. 무서워가 없어. 두 개밖에. 나 언제 방송하지? 12시인데? 니네 안 지울리냐? 내가 방송 언제까지 가능하지? 우유는 못하겠고, 이것도 못하고. 맨날 똑같은 배송, 이, 진짜. 어, 그러냐? 그런 치킨이 짱이지, 진짜. 아, 자꾸 이상한 데로만 가니, 왜? 내가 한계 시간이 있는 거라, 지금 저기 상태라. 어, 이, 뭐야, 배송 이거. 안 간 데로 가기 되게 힘들어. 아. 뭐야? 아, 스카니아네. 알. 후참이 뭐랄까 메이저 거랑 비교해서는 좀 아래에 속해. 나도 후참을 시키는 기준이 아무데도 세일을 안 할 때. 치킨은 먹고 싶은데 그때 후참이야. 내 후참의 기준은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적긴 아니지.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후참은 어쩌다 사먹는, 어쩌다 진짜. 내 원하는 메이커의 세일을 다 안 할 때. 그전엔 두 마리 치킨이었는데 거긴 더 안 먹고 이제. 아 이거 RPM 반대지. 아 나 어디 가니? 아 요즘엔 진짜 가성비 때문에 아 어려워졌지. 배달비가 올라가서. 아이고 신호. 만 유로 좀 넘자. 아 죽겠네 이거 만 유로 넘기게. 많이 주는 게 최고지. 와 나 프레 이거 패스트푸드점에서 나오는 감튀는 못 먹었더라. 아. 이게 배달비가 너무 비싸. 나도 그 쿠폰하고 그거 풀어주면 무조건. 잠시 후 원 가격에는 못 시켜먹겠어. 2만 원이 그냥 넘어버리니까. 2만 원이면 그게 하... 아이씨 맥주 마시렸더만. 아우 6천 원은 나 지워버린다 거기서 그냥. 우리도 6천 원 있는데 와 무슨 깡인지 모르겠어. BHC도 우리 동네 두 개 있거든? 근데 한 군데는 천 원이 비싸 배달비가. 거긴 그래서 리플도 몇 개 안 달려. 배플 같은 거 댓글 몇백 개인데 천 원 싼 데는 몇천 개야. 진짜 이해 안 가더라. 왜 배달비를 천 원 높여갖고 하지? 똑같은 메이커인데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어? 그 웃기더라고. BH가 두 개 있는데 우리 동네. 동네가 좀 차이가 나는지만. 그러니까 배달비 천 원 비싼 게 우리 집이랑 가까워. 배달비 천 원 싼 게 우리 집하고 멀어. 왼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왼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아, 다행히 차가 없다. 와. 잠시 후 왼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그러니까 아유, 이해가 안 가. 왜 혼자 4,000원 해갖고 그렇게 하는지. 1,000원 차이면 당연히 거기로 가지. 누가 거기서 사. 동네 치킨점이 맛있긴 한데 우린 배달이 안 한대 갖고. 네, 퇴근 루트에서도 조금 돌아가야 돼. 그밖에 가까운 데가 아니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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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퍼 나 지금 세팅 안 돼 있구나. 와이퍼를 한 번도 안 켰나봐? 웬일이냐? 비가 그렇게 안 왔나? 아 이 미역은 참 병아리라서 의미가 없구나. 그럼 좀 동네에 있는 치킨집 중에 그 몇천 원 하는 거 거긴 진짜 세이크 배송을 해놔도. 나 진짜 귀찮았고 다 배달해서 먹는 거. 그런 데가 맛있지. 아니 그거 아직 있다며. 그 뭐야 가성비 좋은 마트 치킨 몇년 전에는 난리 났는데 다시 또 뭐가 생겼더라. 진짜 이해한 거던 그때.